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멍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돌아왔다. 너희에게. 너희 심령이 왔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미 먹줄을 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가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러분 심령이 넘치도록 배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시온을 위로하여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주님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택해서 나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에게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택함을 받은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느 정도로 하냐? 풍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부하게. 그래서 우리 심령에는 부족함이 없으셔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었을 때 그들이 많이 거두어도 적게 거두어도 한 오멜이요 모자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한 오멜이 출애굽기 16장을 가니까 뭘 말하더라? 에바 10분의 1을 말하더라. 에바 10분의 1은 레위기 5장 11절을 가보니까 속죄 제물이더라. 이 에바 10분의 1을 한 오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속죄 제물이 되어지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먹으면 그 말씀이 내게 배불러지고 만족함이 있고 부족함이 전혀 없어지더라는 거야. 풍부함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왜 말씀을 먹는데 맨날 굶주려 있느냐 이거예요. 왜 뭐가 그렇게 굶주려서 헉헉대고 있고 만족감이 없느냐 이거죠. 잘못 먹어서. 주님이 주신 그 한 오멜을 먹었다면 분명히 만족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을 때도 그들이 다 먹고 배불르고도 남았어요. 12강줄이 남고 7강줄이 남았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 넘치도록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리고 남아서 다른 영혼들도 건져내는 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배부르지 않으면 뭔가가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고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 일 하지 말고 놀고 먹고 맨날 성경만 보는 거냐? 그건 아니고 내 마음에 오늘도 또 말합니다. 마음, 내 마음에 무엇을 추구하고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양식을 찾고 추구하고 있느냐, 사모하느냐, 아니면 땅의 육체의 양식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사느냐. 땅의 양식을 찾고 찾으면 찾을수록 찾으러 이 돈이 도망을 가. 나한테 오지를 않아요. 돈 따라다니면 멸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돈이 굴러 들어와요. 그 경험해 보셨나요? 물질을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풍족하게 풍부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인데 스가랴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이 예언이 먹줄을 놨다. 이미 예루살렘에 왔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아직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왔으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내가 다시 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으로 다시 좌정하겠노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미 좌정해서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에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주고 이 시온이 위로를 받도록 하시겠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풍성한 배불름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늘 위로를 하셔요. 늘 위로하시고 늘 격려하시고 믿으라고 사랑의 고백만 하시는지 우리 모두 이렇게 풍족해지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풍족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함을 얻기 위해서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 십자가가 어디부터 시작이 되었죠? 출애굽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 성막의 첫째 문부터 십자가는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통과를 어디까지 통과해야 된다는 말을 하냐면 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게 통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피뿌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왜 말씀을 허락하시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주님 안에서 피뿌림을 받고 거듭난 심령이 된 다음에 세례를 받아서 물두멍에서 열심히 씻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씻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들이 씻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도 제사장이 안 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제물의 피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의 피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곧 우리에게 생명이고 예수님의 피가 곧 우리에게 죄사함이거든요. 죄사함을 받은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자유한 자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가 두 마음이 있으면 자유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성소에 못 들어간 자예요. 주여 주여 해도 못 들어간 자예요. 전에 내가 성령 받아서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마음 가졌어요. 그럼 어떤 걸까요? 못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오늘도 넘치느냐?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기도도 잘 되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막 해다가 어느 날부터 음성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막 해. 그건 뭐예요? 못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못 만나? 주님으로만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회개해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물두멍으로 가서 열심히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온전히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게 바로 성소인 거예요. 그렇게 씻겨져서 성소에 들어가야 성소에서 금초대에 예, 핏도 받고 떡상에 떡도 먹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분향대에서 기도도 올려가서 그 향이 주님의 지성소에 다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말씀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들어가셔야 해요. 죄를 졌어도 죄를 졌는데 어떻게 담대해요? 회개하면 되는 거야.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담대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피뿌림이 있으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취업 피뿌려 주시옵소서 피뿌려 주시옵소서 해도 상관없어요. 피 안 뿌려져요. 피는 죽을 때 뿌려지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연합이 되어져야 그 피가 뿌려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뿌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한 사람은 회개합당한 열매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회개했다고 하면서 똑같이 예습성 그대로 갖고 가면 회개한 게 아니니까 피 뿌려진 게 아닌 거예요. 피가 뿌려져야 성소에 들어가고 피가 뿌려져야 성소에서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들이 정함을 얻고 온전히 돌아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나를 주로 섬겨라 그 말이죠.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조상으로부터는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먼저 주님은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왕으로 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면 주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어서 담대히 나간 사람은 은혜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능력은 이미 주셨어요. 지금 내가 달래니까 기도를 얼만큼 했나 보고 저울에 달아보고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는데 내가 더럽혀짐으로 그걸 못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이미 준 것을 내가 다시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능력,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누리는 것, 이게 다 은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랬고 중요한 건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내가 같이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 것은 십자가뿐이거든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 은혜의 능력을 힘입은 자가 되어지고 은혜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죽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열심히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얻어진 이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사람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을 해요. 때를 따라 매 순간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바로 십자가 앞이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방 앞에다 십자가 걸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곳. 반드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그곳, 은혜를 알고 만난 그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얼만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그 피를 힘입는 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항상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고 그래야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그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매일 생각하시고 매일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슨 자유를 얻었는가 내 안에 어떤 게 묶여 있는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매일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살펴보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펴보고 저녁에 또 살펴보고 내가 오늘도 자유한 가운데 하루를 지냈나 아니면 묶이고 또 넘어지고 쓰러졌나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날마다 내가 입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아니면 잃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매임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다 했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어떤 매임이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매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그 6절로부터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6절 7절의 말씀 외우시고 선포하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메였어. 그러면은 그걸 딱 명령하는 거야. 이 무기영영아, 예수님은 나에게 이 모든 흉악의 결박을 다 풀어주셨어. 너는 나하고 상관없음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두려움의 영, 주님은 나에게 모든 흉악을 다 풀어줬으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여러분, 이게 입으로 시인하고요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더러운 두려움의 영아, 나는 두렵지 않아. 왜? 예수님이 이미 흉악의 결박을 다 풀어주셔서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 나를 묶을 수 없어.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렵지 않음을 선포한다. 외로워. 혼자 있어서 외로워.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외로움의 영아, 난 외롭지 않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배부르게 하시는데 내가 왜 외로워요?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외롭지 않다. 예수의 이름을 영하는 이 외로움의 영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절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뭔가 멍에 매여 있어. 뭔가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거를 발견하는 것도 귀한 건데 그걸 몰라서 기도도 못하기도 하죠. 뭔가가 묶여 있는 걸 느끼는 거는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끌려가. 거기에 사로잡혀. 뭔가가 가슴이 톡톡톡 하면서 막 초조해져. 왜 초조하지? 근데 이 초조한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초조의 영이 나를 갖다 뭔가를 묶어서 이렇게 하게 하는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멍에 모든 줄을 다 끌어주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또 압제장하는 자를 자유케 하셨는데 내 심령에 뭔가가 눌리고 뭔가 답답하고 압제당해서 그러면 이 답답하게 하는 거 뭔지 내가 모르지만 무조건 선포하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데서부터 예수님이 다 나를 풀어주셨다. 나는 자유하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답답한 일 있어요. 많죠? 그럴 때 선포해버리세요. 그러면 금방 답답한 게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요. 말씀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이루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선포도 기도예요. 관계없어 나랑. 넌 관계없어. 그게 선포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요 입에서 말하는 게 요 귀로 들어가거든요. 귀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의학적으로 이 뱃속으로 들어간답니다. 믿음이 생기게 해요. 선포는. 그래서 선포의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선포 기도 할 줄 몰라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는데 선포의 기도가 믿음을 키워요. 말씀을 딱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12절을 딱 프린트를 해서 제 기도방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말고 그거 보고 딱 선포하는 거야. 이로미자님 화장실에 있더라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새기는 거니까.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시온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한 일에 우리 쓰는 거니까 네가 바로 그 무너진 것을 보수할 자로 부름을 받게 될 거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걸 입으로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다 말씀을 붙여놓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담대히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제가 너무 이거는 많이 말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 아버지 뭐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이렇게 말씀이 생각에 마음에 기록이 되어야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새겨져서 내 생각을 지배하는 말씀, 내 마음을 지배하는 말씀, 나를 통치하시는 주가 되어지는 상태가 이 말씀의 상태인 거예요. 11절에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인을 쳐주시고 말씀으로 새겨주셔서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방언 말한다 할 때 그 방언을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방언이냐 아니냐. 그렇다고 가짜 방언일까 봐 무서워서 방언을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면 영의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영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려면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나 안 받나를 보시면 돼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아직 아닌 거고, 그래서 아무리 주여주여도 주님이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 느낄 때 빨리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어요,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치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건 빨리 내쫓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건 빨리 내쫓아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영으로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영이 점점 깨끗해져서 들어오는 걸 금방 알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이 둔한 사람은 금방 들어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서야 알아. 그러면 이거 쫓아내는데 한참 걸려요. 바로 들어오면서 바로 쫓아내면 금방 괜찮아지는데 들어와서 터잡고 마음까지 다 지배하고 걔네들 말을 잘 듣고 음침한 골짜기로 점점 내려가. 그래가지고 코가 빠져. 그러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방언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방언을 말해야 성령을 받은 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건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은사로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건지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성령이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데 통변이 되어지면 확실하게 알거든요. 속일 수가 없는 통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기 혼적인 기도가 같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영이 자꾸 깨어 있어야 그걸 정확하게 구별을 해요. 성령이 방언 통변을 하게 하시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이 안에서 턱하고 알아지는 식으로 되고요. 그렇지 않고 혼적인 기도로 방언 통변이 되는 건 내가 이렇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되어지고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기도 중에 그 방언이 한순간에 딱 통변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나타난 증세가 있어요. 눌림이나 묶임이나 이런 게 한순간에 풀어져 버려요. 확 풀어지면서 이 기도가 확 살아 일어나요. 내가 방언을 못하면 방언을 구하고, 구하면 주세요. 또 방언을 하면 통변을 구하시고. 근데 이게 문제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영이 맑아져서 차츰차츰 이런 것들이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10시간씩 기도하니까 방언 통변이 되더래요. 10시간 기도 해보시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분은 아주 몸부림치면서 10시간을 방언 기도를 했대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죽기 살기 방언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방언 통변이 되기 시작하더래요.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했는데 그 다음에는 영이 열리더라는 거죠. 영이 깨끗해질수록 주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분별하게 해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많이 기도하시되 방언을 해야 많이 기도할 수가 있죠. 방언은 필수예요. 그리고 방언하실 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방언 기도를 하셔야 방언 통변도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하루 종일 중얼중얼 거려요. 차를 타고 갈 때나, 걸어갈 때나, 일을 할 때나, 심지어는 이빨을 닦을 때나, 샤워를 할 때나 방언합니다. 방언을 하면 첫째,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그리고 있던 것도 떠나가요.
계속 방언을 하시면서 일하시고 사람 만나시고 하세요. 그러면 안 될 일도 되게 주님이 도와주시죠. 그만큼 방언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일하시면서도 방언하시면서 하다 보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깨갱하고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거든요. 근데 이거 못하게 하려고 역사도 해요. 그래도 끝까지 이거를 훈련을 해서 많이 하시면 여러분 영이 맑아지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풍부하게 하는데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옛날에 주었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단 한 분 주로 그를 섬겨야 되는 거, 유일신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그렇게 될 때 이게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제 예루살렘 중건 이루어졌지만 그 예루살렘 남아있나요? 없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게 우리에게 산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져도 내가 그 믿음을 유지를 안 하면 얼마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기도가 붙어야 돼요. 말씀 받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 이게 실상이 안 돼요. 믿음의 실상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준 것만 이루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만 만족해하고 여기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면 늘 이 안에서 예배가 있어야 되죠. 예배는 교회 가서 악기 두드리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곧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는 찬양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 찬양은 어떤 곡조를 그냥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두드려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구원을 맛본 자로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그분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이미 찢어졌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심령이 되어지면 이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또 은혜가 감사해서 보는 것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게 되고 주님께 참 놀랍다 그리고 모든 영광 그분께 돌리게 되어지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했어도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지 않아요. 근데 은사자들이 높아져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어도 요동하는 게 해도 없어야 되는데 제 경험상 이게 십자가에 죽는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올라와요. 원하지 않아도 올라와요. 왜? 우리 근본이 교만이기 때문에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죽는 훈련을 시키세요. 주의 일꾼이 되면 반드시 그냥 처참할 정도로 완전 짓밟혀서 죽는 훈련에서 자존심? 티끌도 없어야 돼요. 자존심은 무슨 제가요 자존심 엄청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존심 다 없어요. 자존심이 없어야 이리 찔러도 저리 찔러도 가만히 있을 수 있거든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구나. 알거든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가만히 기다려줄 수 있는 거.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죽는 훈련이 완전히 되어야 그냥 그래도 받고 저래도 받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야 어떤 일을 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쓰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의 은사적인 역사들도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면 은사는 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주님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적과 표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면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날 때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 훈련이 먼저 있어야 되고 성소 신앙이 되어져서 완전히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게서는 예수 피밖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이유가 바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통과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열심히 죽읍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나타내고 얼마든지 그분에게 찬송 드릴 만한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추렁추렁 맺혀요. 제 기도가 항상 에스겔서 47장의 기도예요.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는 것마다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그 나무는 열두 가시를 맺어지고 가는 것마다 어장이 세워지고 거기에 어부가 세워지고 그물 깊는 곳이 되어지는 거.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저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 몸이 하나가 부서져도 거기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처럼 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되길 원한다.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감옥에서 서신서를 쓴 이유입니다. 사망은 자기 안에서 역사해야 돼. 생명은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들 가운데 역사돼서 그들이 다 살아나도록,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그 1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즉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과 같은 거잖아요. 주님이 목줄을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근심하지 말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주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요. 목줄을 근 건 이미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첫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이제는 이 모퉁이돌과 연결되어서 지어지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아니면 절대로 여기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 나를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왜? 하나님이 너희로 이렇게 거룩한 시온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으시는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다시 재림하신 거, 이거가 단데, 이거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거를 사건을 듣고 인정하는 거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해주는 속죄물로 오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걸 믿으면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드려졌다는 걸 믿는 자가 돼야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다 이루신 걸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근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 성령이 내 안에 온 걸로 믿으니까 이제는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 걸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거를 열심히 할 거 아니겠어요. 말만 믿는 거하고 실제로 그걸 믿는 삶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이 초점이 되어져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죽어야 부활해요. 죽기 싫어하시면 부활 못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자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말씀인 거예요. 마음문을 여시고 내 마음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야. 그분이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주인이 되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뭐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부터 묻는 거가 정상이죠.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주님께 묻는 거 정상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했어요. 제가 기도원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참 동안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면 양털을 놓을 텐데 이 양털만 젖고 땅은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딱 들어주셨어. 그 다음에 아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시옵소서. 또 반대로 해줬어. 그러고 나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해서 불렀더니 아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보내라.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듣고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만 명 남았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아. 이제는 물가로 데려가서 이렇게 물 먹는 사람만 골라라. 그 음성을 다 들은 거예요. 듣고 그대로 순종한 거야. 기도원이 능력이 있어요? 그대로 들은 대로 순종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거든요. 근데 무서워했어. 기도원이 정말 이 300명 갖고 될 수 있을까? 두렵거든. 거긴 가봐. 꿈 얘기를 또 듣게 해주셔. 우리에게 꿈도 꾸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위로하시고 꿈도 환상도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확 들어와서 위로가 되거나 기도 중에 하거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밖에는 우리하고 만나주는 일이 없는 거를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야.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말씀이 성경을 읽다가 또는 기도 중에 말씀이 떠올라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말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이 주님과 교통이 되어져야 하니까 열심히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나를 돌아봐야 돼요. 어디 묶인 거 있나 없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게 나를 지배하고 있나 없나? 열심히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물으면 순간순간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의 시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층이 되어지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니이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주여 말씀이 내 발의 층이 되게 하시고 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막 기도해. 그러면 훈련이 와. 고난이 와. 그런데도 주님 앞에 묻지도 않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얼마만큼 여러분 기도를 호흡처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시간 정해서 뭐 한 시간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는 호흡처럼 해야 되는데 골방에서 주님하고 독대를 깊이 몇 시간씩 하는 거가 유익하더라라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말씀은 주의 종들이 잘 가다가 타락하는 이유가 골방 독대하는 기도를 멈춰서 그렇대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를 멈추니까 타락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나에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과 독대를 하고 주님에게 묻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심령이 되어지냐에 따라서 영이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끝까지 잘 가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사역에 바쁘다가 기도 시간이 놓쳐지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저히 얘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몰아서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빠서 기도 못하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몰아서 기도가 집 치다가도 갑자기 기도해야 될 마음이 막 와가지고 가서 엎드리면 눈물 콧물 뿌리고 막 기도하게 돼요. 기도를 이렇게 주님이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시키실 거니까 그냥 시키시는데 하면 되지. 그리고 사역에 열심히 냈어요. 찔끔찔끔 기도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고난이 오더라고요. 마귀가 찾아와서 나를 흔들어 놓는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딱 철갑 뚫은 것처럼 방어가 확실하게 있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구멍 뚫어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구멍이 뻥 뚫어지더라고요. 구멍이 뻥 뚫어지면서 슉 들어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 안에 안정되게 탁 잡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회오리바람을 쳐서 흔들어 놓는데 육의 감정이 얼마나 살아 일어나는지 구멍 뚫렸네.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구멍 뚫리더라고요. 주님이 기도 몰아서 시키고 이렇게 넌 기도해야 돼 그러고 했는데도 몰아서 시키니까 몰아서 시키실 때 하면 되지 하고 안 했더니 문제가 막 생기고 어려움이 막 생기고 아버지 왜 이래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기력이. 그래서 막 가라앉아요. 사역은 사역대로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 가라앉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 기도를 하려면 답답하고 종얼종얼 조금 하다가 끝나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구멍이 뚫리더라고요. 그 구멍 메꾸려니까 어떻게 되게요? 회개를 엄청 해야 되더라는 거죠. 뚫리게끔 한 거를 방치하고 놔두면 더 뚫어지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이런데 하물며 평신도야 오죽하겠냐 이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짖는 거.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만 그분 앞에 구하겠죠. 다른 게 주가 되어지면 다른 걸 찾죠. 기도 안 하고 내 노력으로. 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으면 어떤 순간에도 기도 외에는 안 하게 돼요. 해보세요. 어떤 순간에도 기도만 해보세요.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세요. 근데 믿음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요구해요. 이게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가면 봐요. 근데 중간에 불안해가지고 흔들려서 뭔가 내가 해버리면 못 봐요. 주님은 내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믿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이루시는구나. 너무나 작은 일까지도 다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배웠어요. 끝까지 그렇게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간에 꼭 내가 역사를 하거든. 주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믿음만 보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통치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통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믿음에 지금 합의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믿으면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 이름을 내가 믿고 받은 사람이면 그 이름이 나타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여러분에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믿으면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신의 말은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는 더 사랑해서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사랑해서 덜 주고가 아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면 내 것인데 믿지 않으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걸 뿐인 거예요. 차별 없습니다. 차별 없어요. 한 분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주.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한 분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님만 구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온전히 경외하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석, 바로 십자가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계시록 7장에 분명히 바람을 준비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6장에는 말들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구원도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 땅에 재난이 오는 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표다. 그럼 두려워하겠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재난이 와도 이 재난은 결국은 누군가를 건져내기 위해서예요. 나는 당연히 흔들리지 말아야지. 근데 무슨 소리 들으면 금방 어떡하지?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음 안에 제대로 세워지면 재난이 오든 뭐가 오든 쓰나미가 오든 태풍이 불든 나는 믿는 믿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건지셔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분을 주로 섬기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봐야겠죠. 계시록에 일곱 교회에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계시록 1장 16절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외 날상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그런데 이 일곱 별을 보니까 아 일곱 교회의 일곱 사자, 일곱 영이더라는 거죠. 오른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치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신 분이 입에서는 좌우에 날상검이 나와요. 말하자면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전부 좌우에 날상검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상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그 말씀 앞에 다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는 그 말씀. 그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를 때도 뭘 드러내는 거냐?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이 들을 때 찔리기도 해야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양면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양면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안에 심령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은 더럽고 거둥만 그리스도인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계시록을 보겠어요. 계시록 1장 17절로부터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움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어떻게 가졌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재판관이 심판주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심판주로 예수님이 좌정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시작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고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고 또 마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처음과 끝인 걸 믿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인가를 믿고 담대하게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은 이렇게 이름을 걸고 구원하신 구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다시는 주가 되셨다 이 말이잖아요. 계시록 1장 20절에 그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을 말하시는데 일곱 촛대라. 스가랴서에 보면 일곱 촛대가 4장에 나와요. 그 일곱 촛대가 바로 일곱 교회. 교회가 일곱 개 있는 걸 계시록에 2장과 3장에 말했지만 이거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일곱 교회인 거예요. 7. 하나님의 숫자.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신 게 곧 오늘 우리에게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아,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시구나. 교회에는 무조건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교회에는 무조건 예수님이 치리자가 돼야 돼요. 목사가 치리자가 되면 안 돼요. 장로가 치리자가 돼도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셔야 돼요. 목사는 다윗이 묻는 것처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이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님께 받은 거와 성도가 받은 거가 똑같아요. 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직분이 다를 뿐인 거예요. 청소를 하는 청소부라도 기도를 하면 청소부도 하나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받을 것이고, 청소부 노릇을 해도 자랑스럽게. 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까 귀한 거예요. 목사 가방 들고 다니는 것도 귀한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것 같지만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받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에요, 보기에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 내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걸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걸 아시고. 에베소 교회에게 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금초대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야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은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졌을 때에 금초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불순물이 다 제거돼야 금초대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정결해져야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대교회에게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면 내 안에 무슨 영이 있어야 돼요? 일곱 영.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과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했다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져서 내게 늘 말씀을 전달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한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2장 12절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성검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쪼개지셔야 합니다. 내 이론, 내 생각 없어야 돼요. 완전히 쪼개지셔야 해요. 내 생각으로 나오는 대로 말해버리면 나도 더럽혀지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영혼을 살려요. 예언에 대해서 성경에 말할 때 예언이 어떤 역사를 이룬다 그래요?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언을 들었을 때 회개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날선 검이 말씀이 임하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쪼개지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강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예리하게 와서 찔러도 회개가 일어나는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피를 흘려 죽게 하면 그거는 죽이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단상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그게 나를 죽이는 말씀이면 피를 흘려서 영혼들이 상처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게 아니라 사단의 입술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전혀 유동치 아니하는 여기 방어벽이 딱 쳐 있을 정도로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어도 화살이 와서 띵 하고 돌아가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 말씀을 버린 자들은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심판을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십자가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근데 이 말이 안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 같다라는 말은 계시록 1장 14절에서 15절에도 말하고 다니엘서 10장에서도 말을 하고 불꽃 같은 눈과 추석 같은 발 얘기를 하거든요. 불꽃의 눈은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다 보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 또 빛난 주석과 같다. 주님은 머리가 하늘에 있어서 하늘이 보자고 발은 땅을 밟아서 땅을 다스리는 분.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도 이미 다 밟아서 빛난 주석과 같이 그 율법 자체가 변질되어져서 더럽혀졌는데 그거를 선한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빛난 주석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발을 계시록 1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석은 풀무불에 단련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빛난 추석이 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눈이 뿔같이 되는 건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데 보는 대로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이 되어져요.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책과 그 행위의 심판에 이를 책이 있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고 다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거, 우리가 생각한 거, 행동한 거, 우리 마음에 품은 거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거죽의 행위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마음 안에 품은 것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져서 기록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불꽃 같은 눈은 심판을 이루시고 주님 앞에 심판받을 자로 서야 되느냐 아니면 긍휼을 입을 자로 서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어야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심판을 안 받는 불꽃 같은 눈으로 아무리 보셔도 믿음 안에 있으면 신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게 나를 다 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거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는 자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날 죄졌어요. 회개해야 돼.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느냐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느냐는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게 다른 거죠. 구약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인 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모를 것이 없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발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50절에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드릴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뭘 해드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이 집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 안에 주님 집을 지으시옵소서. 열심히 여러분 마음을 그냥 내어드리시면 되고 여러분 삶을 내어드리시면 됩니다. 내어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모든 왕권을 가지셔서 왕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법대로 그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거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한 것이다 하고 천국 열쇠를 주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가졌나 안 가졌나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냐 안 가진 자냐이고 그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가졌는데 그 고백을 한 자에게 그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열쇠를 가졌으면 내가 땅에서 열면 누구도 그걸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땅에서 닫으면 아무도 그걸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앞에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의 말이 중요해요. 이 입으로 말하는 대로 됩니다. 나는 못해. 그럼 못해요. 못한다는 게 여기 아주 똘똘 뭉쳐져가 딱 줄을 묶어버려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선포하라 그랬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잘못 목사님들이 뭐라고 가리키냐면 목사가 축복권이 있다. 제사장이 축복권이다. 그래서 목사한테 잘 보여. 그러면 축복권이 있어서 내가 복을 빌면 네가 잘 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목사에게 위임 권위를 줬어요. 그렇다고 그 권위를 휘두르라고 준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열쇠를 열고 닫는 이 권세를 주신 거죠. 근데 이거를 목사에게만 줬나? 믿는 성도에게도 다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빌면 복이 그에게 임하고 내가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해요. 복을 비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비셔서 그들이 복을 받게끔 하는 그리고 묶여있는 자들을 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의 그 천국문을 열어서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 닫힌 것을 푸는 통로 이런 사람 우리 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계시록 1장 5절에도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왜 아멘이에요?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아멘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 그런 대로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다 뭐 해야 돼요?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의심 없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 뭐든지 예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 충성되고 참된 종.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면 우리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돼야죠.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니까 그 생명의 구원의 시작이신 분이니까 그분만 믿으면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곱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다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믿어요. 문제가 그거예요. 이렇게 믿으셔요? 안 믿는 게 문제지. 그러신 분이 이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너희의 주니까 구주니까 너희는 하신 말씀이 똑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요.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모든 세상 만물을 심판도 하는 심판주이기도 하고 구원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한 대로 한다는 거, 이룬다는 거,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 시작과 끝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석이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이 일곱 교회에게 표현한 이런 분인 것을 믿고 그분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 하는 말씀을 듣는데 여기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 귀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셔야겠어요? 주님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 들을 귀를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구하셔야 해요. 기도가 늘 주님 앞에 모든 걸 묻지만 특별히 귀 있는 자가 돼서 교회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부터 말씀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고. 네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리라. 근데 우리가 보니까 믿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버리고 돌아가도록 바벨론을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바벨론의 70년의 삶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조상들이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지를 곱씹어보면서 회개를 통해서 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선지자에게 말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70년의 세월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런데 주님은 이미 70년이 딱 될 때 이들이 벌써 정함을 입었던 것을 아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남은 자들은 훈련받아지고 알아져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치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리라는 각오와 결단을 한 사람들만 건져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미 되기 전에 스가랴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알렀나이다 회개합니다. 근데 주님 언제까지 진노하시고 풀지 않으시나이까 이럴 때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이미 목줄을 쳤다. 주님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돌이키기만 하면 돼. 이제 너희를 구원할 자, 너희가 의지할 자, 너희가 섬겨야 될 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거 절절히 일곱 교회에다가 말한 것처럼 처음과 나중이고 좌우의 날씨는 어떤 범이 그 입에서 나오시는 분이고 심판주가 되어지고 하늘이 보좌가 있고 발을 갖다 땅을 들고 있는데 그거는 빛난 추석과 같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 깨뜨리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 이제는 너희는 내 말만 들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들어라.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세요. 그런데 그냥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니까 그래야 되나 보다가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 확실하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어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늘 묻고 호흡처럼 호흡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근데 기도하려면 부담스러워. 그렇게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통치자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교회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주여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나중에는 내 입을 열어주셔서 내 입에선 젖과 꿀이 흐르는 입술 영혼을 살리는 말만 나오는 입술 그러면 내 입, 이 마음이 물된 동산이 되어야 그런 말씀만 나오죠. 여기에 썩을 게 잔뜩 있어서 입으로 나오는 것마다 더러운 가증하고 이런 것들만 잔뜩 나오니까 서로 더럽히는 거예요. 서로 더럽히고 서로 다투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죽이고 멸망케 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멸망하는 일을 믿는 자들이 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믿는 자들끼리 전부 회개할 거린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살리는 말만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분명하게 아셨죠? 흔들리지 않으시겠죠? 열심히 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목줄을 치셨습니다. 우리 심령에 목줄을 치시고 우리를 이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은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도록 우리 심령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셨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우리 마음은 주님의 물된 동산과 같이 성령의 역사심만 있는 정결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정결하게 빚어주시고, 또 아버지 회개할 것들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열심히 부지런히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도록 주님께 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호흡하는 것 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방언을 많이 한다 함으로 감사하다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악한 것들이 다 도망가고 우리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는 데서 보호받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찬송이 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과 늘 교통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의 앞으로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성령님이 교제에게 주는 말씀을 늘 듣고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단 한 분 머리요 구원이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